안녕하세요. 옹플란트 치과 박경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골폭이 좁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리평을 제대로 심으려면 본프랩이 필요하므로 따라서 절개 방식으로 심는 것이 정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올바른 시술 방식에 관한 내용이기도 해서 이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적절한 피스의 선택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피스처의 적절한 선택이라는 것은 앞선 두 주제는 물론이고 아직 다루지 않은 남은 주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려사항까지 다 감안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치료 계획 수립의 핵심이자 전부라고도 할수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을 픽스처를 선택하는 순간, 임플란트 시술의 결과는 정해지는 것이며, 나머지는 실행을 올바르게 해서 예정된 결과를 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픽스처 선택에 관한 최종적인 정리는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될 듯하니, 앞으로는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주제와 고려사항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올바른 시술 방식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시술 방식의 내용 중 하나로서 픽스처 식립에 정석이 있는데 어떻게 심는 것이 정석이 되냐는 것은 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이 됩니다만,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릴 수 있고, 덜 아프고, 편하게 심을 수 있고, 또 쓰기에 편안하고, 관리하기도 쉽고, 비용도 저렴해야 한다는 고려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정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에 말씀드린 이 기준 말고도, 식립 위치와 방향과 각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보편적인 식립 정석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6번 자리에 본 레벨 픽스처를 심어서 크라운까지 해놓는데 이상적인 식립 위치는 협술과 근원심으로 봐서 보통은 교환면의 대략 한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만약 중심에서 벗어나서 심게 되면 측방압을 받아서 픽스처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픽스처의 실제 위치를 보면 비교적 제 위치에 심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뒤 자연치 뿌리의 위치와 비교해서 판단한 것이고 이상적인 식립 위치가 꼭 치조골의 한가운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치도 마찬가지로 뒤편의 3, 7번 대구치에서도 치관의 한가운데와 뿌리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고 역시 치조골의 한가운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골의 만곡도에 따라서 뿌리가 경사가 져 있는 것처럼 앞의 픽스처도 마찬가지로 경사지게 심겨져 있어서 이상적인 식립 방향에 따라 심겨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심으면 대합치로부터 수평 교합력을 받게 되지만 이렇게 심으면 교합력을 주로 길이 방향으로 받게 되니 뿌리나 피스처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설 방향으로 볼 때도 자연치 뿌리가 수직이나 살짝 설척으로 경사지게 되어 있어서 역시 수평 교합력을 덜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픽스처도 같은 각도로 식립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상악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도 이상적인 식립 위치는 역시 교합면의 한가운데가 되겠고, 근원심으로는 상악골의 만곡도에 맞게 협설 방향으로는 수직이나 살짝 협척으로 경사지게 식립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